블박차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합니다. 그런데 녹색 신호죠. 넓은 길입니다. 넓은 도로 왕복 6차로 정도 되나요? 5, 6차로 되는데요. 어떤 상황인가요? 자, 나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. 정상적으로 하는데 요 차는 비보호 좌회전하고 대기하고 있어요. 맞은편에 차가 오지요. 그러니까 이 차는 못 가는 거예요. 또 블박차는 인출소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. 요 좌회전한 차가 좀 기다리고 있구나. 맞은편 차 없을 때 들어가야지. 그래 생각하고 가는데 그 사이에 지금 여기서 여기 차가 들어와요. 요거 보일까요? 요차 가리고 요차 가려서 여기 지금 들어오는 차안 보이겠죠? 네, 요 차는 신호등 없어요. 넓은 도로 차는 신호등이 있고요. 상대 차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그래서 쭉 나오다가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요? 자, 여러분들이 신호에 따라 가고 있는데 저 차가 여기서 이거 이제 보입니다. 이 차는 원래 언제 지나가야 될까요? 여기가 빨간불일 때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요쪽에도 횡단보도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 홍해바다처럼 이 가운데 길이 열리는 거죠. 그때 지나갔어야 되죠. 또는 시야가 뻥 뚫려고 좌우를 살펴도 차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지나갔어야 되죠. 근데 상대 측은 우리는 신호등이 없어. 우리 신호 위반 아니야. 그래서 이건 80대 20이야. 안전운전 불행이야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, 80대 20이 된다 그러면 나한테 20% 인정되면 상대편 치료비를 내가 다 물어줘야 돼요. 상대편 차도 20% 내가 우리가 고쳐줘야 되고요. 치료비 다 물어줬는데, 이해가 안 돼요. 비보호 좌회전 하려는 그 포터 차량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. 그 차는 직진하려면 빨간불일 때, 그때 갔어야죠. 양쪽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로서 딱 막아줬을 때, 그때 갔어야 되는데 억울합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번 사고 100대 0입니까? 아니면 블박차에도 조금 잘못이 있습니까? 투표 시작. 여러분들의 선택, 96%는 100대 0입니다. 96%는 100대 0이고요. 아, 블박차에도 조금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4% 있습니다. 하지만 블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? 블박차 입장에서 내가 가는 길은 신호등이 있고 양쪽에 신호등이 있나 없나 그거 살피면서 가나요? 여러분들 가실 때요? 넓은 길에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대로 가는 거죠. 상대차 나오면 안 되죠. 거꾸로 생각해 보시자고요. 만일 여기가 빨간불이었어요. 여기 빨간불일 때 빨간불이라서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. 상대차가 빨간불이라서 안심하고 지나가는데 이 차가 지나가는데 만약에 빨간불에 블박차 가서 빵 들이받았으면 그럼 몇 대미신가요? 그 신호 위반 100% 잘못이죠. 상대가 양쪽에 바리케이트가 쳐진 거예요.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와서 안심하고 지나는데 신호 위반 빵 때렸어요. 그럼 신호 위반차 100% 잘못이죠. 그 뒤집으면은 상대차 100%죠. 저와 여러분들의 96%는 상대차 100%라는 의견입니다.